최근 인천에서 택시와 도시가스 기본 요금이 차례로 인상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상향 조정됩니다. 인천시는 다가오는 10월 7일 토요일 첫 차부터 적용되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표를 공개했습니다. 성인 카드 결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50원이 인상되어 간선형은 1250원에서 1500원, 지선형은 950원에서 1200원으로 변경됩니다. 좌석버스 중 타시도행은 1300원에서 1550원, 영종행은 165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당일부터 영종 시내에서만 승하차하는 경우 기존 1650원 요금에서 인하된 1500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광역버스는 2650원에서 3000원, 광역간선급행버스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조정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인상되는 지하철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 따라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10월 7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요금 조정표를 사전 확인하여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BS 임서정입니다.